여러분, 뭔가를 수집하는 사람을 수집가라고 하죠. 저는 여러분들의 호기심을 수집하는 호기심 수집가라고 합니다. 지금도 벌써 세 가지 호기심을 수집했는데요. 빵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우리 부산 자매들이 뭔가 할 수는 없을까? 이 많은 자전거로 뭔가 할 수 없을까? 이런 것들이 바로 호기심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의 호기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수집한 호기심을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보이시나요? 어떤 할아버지의 호기심인데요. 왜 장례식을 죽어서 해야만 하나요? 라는 할아버지의 호기심이셨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이 할아버지는 왜 죽어서야만 반가운 얼굴들을 봐야 하는지 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살아있을 때 작별 인사를 하고 싶다면서 꺼맣고 칙칙한 옷이 아니라 밝고 화려한 옷으로 밝은 얼굴로 인사를 나누자면서 초대장을 보내신 바가 있습니다. 왜 사세요? 라고 묻는 이 가벼운 호기심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혀 없을 것만 같았던 군대 안에 왜? 라는 호기심이 소통을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과연 이건 누군가의 호기심일까요? 누구의 호기심일까요? 바로 우리가 위인으로 알고 있는 에디슨의 호기심입니다. 에디슨은 저희는 위인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그때 당시에는 또라이로 불려졌다고 해요. 저 사람은 또라이야. 밤을 낮으로 바꾸겠대. 그게 말이 돼? 미친 거 아니야? 근데 맞아요. 에디슨은 결국 밤을 낮으로 바꾸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밤도 낮처럼 지낼 수 있는 전구는 만들어냈죠. 이건 누군가의 호기심일까요? 제가 길거리에서 수집한 호기심인데요. 어떤 누군가는 여자분이셨는데 이렇게 호기심을 수집을 해주셨어요. 디자인학과 학생은 아니셨는데요. 그냥 단지 여자라서 나는 치마도 입고 바지도 입는데 치마가 굉장히 편한데 왜 우리나라 남자들은 바지만 입지? 하면서 이런 호기심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이 나중에 우리나라 남자 최초의 치마 디자이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호기심에 주목하게 된 건 제 경험을 통해서인데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갔을 때 저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꿈을 꾸는 건 어렸을 때는 어른들은 저에게 꿈을 물어봤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꿈을 꾼다는 건 욕심이고 철이 없다고 치부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큰 회사, 대기업을 가야만 성공한 거라고 이야기했죠. 저는 왜 그래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뭔가를 하려면 꼭 대학이라는 곳을 가야만 하나요? 도대체 왜 그런가요? 이 저의 안에 있었던 왜라는 호기심을 저는 사람들과 나누지 못하고 연습장 위에다가 막 끄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왜? 왜 대기업을 가야지만 성공이야? 왜 꿈을 꾸는 게 철이 없는 거야? 왜는 거칠게 적혀지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왜를 영어로 하면 why죠. why를 거칠게 적다가 휙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why 하나가 제 눈에 튤립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한테는 큰 깨달음으로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돈, 현실 물론 중요하지만 내 안에 호기심이 뭔가를 바꿀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후로부터 저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 낙서로 끄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림들이 나왔어요. 그냥 그림만 그린 게 아니라 의미를 붙이기 시작했죠. 에디슨의 호기심을 알리기 위해서 전구를 그리기도 하고요. 보시면 달걀이 있죠. 달걀의 뜻은 제가 붙인 게 아니라 제 친척동생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붙였는데요. 뜻이 이 계란이 깨지면 병아리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나도 왜라는 호기심이 깨지면 내가 되지 못하지 않을까? 라는 의미를 붙여주었어요. 이렇게 저는 제가 그린 와이아트로 사람들에게 왜라는 호기심에 대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반응해주기 시작해요. 맨 위에 왼쪽에 있는 왜 보이시나요? 학교 안에 강의를 갔는데 문제아로 치부된 아이였어요. 그 아이는 엎드려서 제 강의를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귀로 듣고 있었나 봐요. 끝나고 나서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왜? 선생님은 한국 사람인데 WHY로 그려요? 왜로 그려야죠? 그래서 제가 그려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거를 뚝딱 그려서 나오더라고요. 진짜 WHY로 왜를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아이의 동력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에너지가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Y아트로 전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호기심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엉뚱섬이라는 사람들이 마음껏 엉뚱함을 표현할 수 있는 엉뚱섬이라는 걸 만들어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수집하기도 하고요. 길거리에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줍줍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몸에 새겨져 있는 타투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 제 작은 호기심이 용기라는 작은 새싹에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꽃이 됐고요. 그 향기는 누군가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서 에너지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일들을 5년 동안 하면서 느꼈던 건요, 호기심은 가벼운 것이 아니라 무게가 존재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운 호기심들이 모여서 날갯짓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무거운 어떠한 호기심이 바뀌어선 안 돼 우리의 가치를 지키기도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호기심이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 호기심이 그냥 나는 어린아이가 아니니까, 그냥 나이가 들어가니까 호기심이 없는 게 당연한 거지 하고 잊혀지지 않길 바래요. 그 호기심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제 강연 이후에 아마 앞으로 올라오실 연사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금은 더 느끼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환경이 적합하고 딱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춰져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작은 호기심 하나가 힘이 붙어서 뭔가 믿기지 못할 상황들을 만들어낸다는 걸 여러분들이 앞으로 쭉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하고 내려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호기심 그냥 날려버리실 건가요? 저는 그 호기심을 수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기심 수집가 안답이었습니다.